맹꽁이 종국아 TV. 자 23회입니다. 네. 오늘도 또 간단한 내용 아주 배웁니다. 예, 부담 간단합니다. 갖지 마시고 오늘도 패턴 하나 배우면서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출발, 맹이야, 가자. 거의. 거의. 얘는 무엇을 해도 된다. 거의는 주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허락을 줄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예문을 보고서 미흡하면은 예문을 보면 명확해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하고 이렇게 좀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 예문 보러 예문 가겠습니다. 보러 갑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现在 거의 吃吗? 진짜이 커이 치마? 예,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거죠. 아, 지금 밥을 먹어도 되냐고. 现在 거의 吃吗? 진짜이 커이 치마? 现在可以吃吗？진짜에 커이 치마? 现在可以吃吗？진짜에 커이 치마? 네, 그럼 다음 예문. 이거는 7시부터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点开始可以下水。치덴 카이스 커이 샤수이?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허락을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요즘 꽁이가 수영장 다니잖아요. 그 예문을 둔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맞습니다. 정해지고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하는 저희 수영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7시 반쯤 수영하고 있잖아요. 7시. 그 꽁이가 그냥 이걸 갖다 그대로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7시 대지만이 수영하러 또 들어갈 수가 있는 수영장에 풀에 들어갈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풀에 정시간이 되어야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그전에는 또 겁니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휴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영장에서 허락해준 시간입니다. 7点开始可以下水. 7点 카이스 커이 샤수이. 7点开始可以下水. 7点 카이스 커이 샤수이. 7点开始可以下水. 7点 카이스 커이 샤수이. 네, 다음 예문. 다음. 넌 들어와도 된다. 니 거의 찔라이. 니 커이 진라이. 이제 안에서 준비 다 돼서 너 이제 밖에서 잠깐 기다렸다. 이제 들어와도 돼. 이렇게 허락을 준 겁니다. 너는 들어와도 된다. 니 거의 찔라이. 니 커이 진라이. 니 거의 찔라이. 니 커이 진라이. 니 거의 찔라이. 니 커이 진라이. 네, 다음 님은? 드디어 퇴근해도 된다. 终于 거의 下班了. 종이 커이 下班了. 여기는 회사에서 퇴근 시간을 정해주었지요? 그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를 쓴 겁니다. 허락해주는 거라서. 终于 거의 下班了. 종이 커이 下班了. 终于 거의 下班了. 종이 커이 下班了. 终于 可以 下班了. 종이 커이 下班了. 네, 다음 이거는 님은? 남동생은 이제 학교에 가도 됩니다. 弟弟 可以 上学. 디디 커이 상쇠. 남동생이 계속 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나이가 안 돼서 여태 못 갔어요.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학교에서 넌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오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학교에 가도 됩니다. 弟弟 可以 上学. 디디 커이 상쇠. 弟弟可以上学，디디 커이 상쇠. 弟弟可以上学，디디 커이 상쇠. 네. 자, 이래서 뭐 아주 간단한 예문 오늘도 또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나가기 잊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